예,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퍼서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피난처가 없어서 더 이상 도피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사무엘 19장 1절에 보면 다윗을 죽이라 그랬어요. 다윗을 보면 죽여라. 다윗은 누구든지 죽여도 죄가 없고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군사라 또는 어떠한 사람이 다윗을 죽여도 다윗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천지에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가자니 그렇고 거기도 힘없는 사람만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너무나 많이 잘 알려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자니 예루살렘에선 자기의 본체가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로 갔다 그랬어요. 라마는 어떤 곳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다윗이 자기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 그 높으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장 18절에 다윗이 그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다 사무엘에게 고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왕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는 지금 피난처도 없고 나는 보호할 사람도 없고 지금 나는 홀로 이렇게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로 가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반기면서 다시 19장 19절에 보면 나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라마 나욧. 한번 해봅시다. 라마, 나욧. 라마, 나욧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대신하여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기름불을 취하여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저들이 나를 죽일 텐데요. 사울왕이 나를 발견하면 내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그래도 제사드리러 간다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래서 기름을 부은 자가 다윗인데 왜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막 장막이 있어야 되는데 왜 라마로 내려왔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멋있는 나라로 세우기를 원했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을 떠나 고향에서 조용히 라마 나욧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거기에서 기도원을 차려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제자를 양성하고 믿음의 사람들 제자를 양성하고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을 양성하는 곳, 그것이 바로 라마 나욧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피난처가 되어서 라마 나욧에 지금 편안하게 사울 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있는데 사울 왕이 그걸 알았어요. 야, 군사를 데리고 사울왕이 그러면 우리가 라마나우스로 가자 해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지금 사울이가 라마나우스에 있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 옵니다. 저 건너가면 라마나우시니까 1차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 1차로 보내는 말씀이 20절이죠. 뭐라 그래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랬어요. 사울을 잡아와라. 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울왕이 얘기를 합니다. 잡아와라.
잡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이든가 둘 중에 하나 다 가합니다. 다윗은 피할 길이 없어요. 또 탈로가 났어요. 자기 있는 길이.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1차적으로 군사를 보냈더니 라마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을 밟아 나요스로 돌아갔더니 거기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라마 나옷의 땅을 밟자마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가슴이 뛰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사울왕의 이 군사가 되어서 다윗을 잡으러 대적자 다윗을 잡으러 갔던 이 사람들은 바로 사울의 한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라마 나옷이라고 하는 땅을 밟자마자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그들에게 임하니까 칼도 던져버리고 거기서 예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쉬운 말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간 군사가 칼을 땅바닥에다 내던져놓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십니다. 살인자를 잡으러 갔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주의 음성에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맺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패하소서. 아, 이 사람들을 1차로 사울왕이 보냈는데 이 양반들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함흥차사야. 잡았는지 거기서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게 돌아오질 않아요. 왜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사울왕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다 눈녹도 없어졌어요. 그 두 번째 또 전령을 보냅니다. 사울왕이. 두 번째 전령을 보내는 말씀이 바로 21절이죠. 혹 그것을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라. 두 번째로 라마 나웃으로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든가 다윗을 잡아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의 군사가 한 20, 30명이 되는 군사가 또 라마나웃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마나웃에 들어가자마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가슴이 큰 감동이 오면서 여호와의 신이 천둥처럼 그들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들에게 과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그들이 지금까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신이 오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도 뭘 했더라? 다 함께 예언하였더라. 따라하세요. 예언하였더라. 그들도 똑같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춤을 추면서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낸 이 군사들이 또 뭐예요? 함흥차사야. 함흥차사 가면 이게 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함흥차사야. 시간이 지나고 기다려도 이 양반들이 안 돌아오네. 그 세 번째 또 군사를 또 보냅니다. 사울이가. 사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거나 다윗을 없애야 자기 아들 장남 장자 요나단이 왕이 됐는데 요나단이 길이 없어요. 저 사울이 살아있는 한 다윗이 살아있는 한 요나단에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또 보냈는데 이 양반들이 또 라마나웃에 들어가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그들도 예언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라마나웃만 들어가면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영력이 세고 영성이 강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세월 하나님 앞에 큰 교제를 했는지 사무엘 선지자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라마나웃에 들어온 중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살인자와 함께 했던 사람들 살인자를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심령이 다 녹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들어가요? 사울 왕이. 라마나웃이 어떤 곳이길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군사를 보냈는데 그것이 유토피아냐? 그것이 지상천국이냐? 어떤 곳이길래 이들이 다 돌아오지 않냐? 해가지고 물어 라마나웃이 어딨냐? 하니까 라마나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라마나웃은 깊은 산골에 사무엘 선지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왕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자기 엄마처럼 통곡하면서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 앞에 한나가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나에게 단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 아니에요? 어머니의 전후 사정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나는 자식이 없었어. 내가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너를 얻었으니까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말고 좌로나 허로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한다고 한나로부터 얼마나 많은 신앙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 그러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 라마나웃은 깊은 산골에 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왕이 그것이 어떤 곳이길래 내가 그 많은 부하를 보냈구만 1차 2차 3차를 보냈구만 그곳에만 들어가면 이들이 나오질 않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도 마찬가지로 라마나웃에 들어가는 순간 사울의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면서 천둥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데 번개불이 번쩍번쩍 일어나고 천둥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거기서 사울왕이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울왕이 라마나웃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그도 예언하였고 그도 지난날 자기가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갖고 살인하는 마음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한순간 다 사라지고 옷도 다 홀라당 벗은 채 정일정야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전능하신 분은 한 분이고 지금도 홀로 영원 무궁토록 그분의 권세와 능력은 무한하시고 상천하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으로 신중의 신이라고 고백한 예레미야도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0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은 이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다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 천지를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신은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신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이기 때문에 이 하늘 아래서 땅 아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사울왕이 거기서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군복도 다 벗어버리고 무장 해제되어서 빨가벗은 채로 땅바닥에 누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종이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러면 라마나웃은 무엇입니까? 라마나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자리는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아무리 수천 수백만의 백성들이 모이고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 권력자들 천명 만명이 모여도 하나님 떠난 자리는 그건 다 무슨 자리예요? 그건 다 망할 자리입니다. 망할 자리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나라가 강성하다고 할지라도 러시아가 하나님을 떠났고 중국이 하나님을 떠났고 북한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란과 저 중동 땅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석유가 펑펑펑 쏟아져도 결국은 석유를 팔아서 달러로 가져갑니다. 달러는 싫지만 미국은 죽도록 증오하고 싫지만 미국이 만든 달러를 가지고 그들도 생활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달러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 나라 돈을 가지고 세계 통영을 할 텐데 그 기름을 애써 파가지고 기름을 팔아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자기네 나라가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나라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본 사울왕이 꼬꾸라지고 사울의 군대가 꼬꾸라지고 거기에서 본 이 다윗이 어린 소년 한 18, 17살 된 이 어린 소년이 그걸 보고 그는 장차 40년 이스라엘 왕국을 이뤄갈 때에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에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라마 나홋으로 가게 한 거예요. 사울왕을 하나님은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라마 나홋으로 가게 한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40년 이스라엘 강국을 이룰 것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스케일 그 계획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나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왕이 라마나웃에 있습니다. 장차 사울왕의 바턴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어갈 왕은 다윗이 라마나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다 라마나웃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두 왕과 선지자들을 훈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날에는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절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버리지 아니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버려?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이 포기해? 절대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이 세운 솔로몬이 성전이 세웠는데 이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거야. 이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 생각입니다. 왕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으로 가더라. 그렇지. 성읍을 하나님이 떠나서 동쪽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면 예루살렘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으면 에스겔서 11장 27절,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셨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다면 그 성전과 예루살렘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누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누가 이 성전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어둠과 혼란과 폐허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면 거기에는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인생의 불행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떠났다면 아무리 그것이 흥이 있고 춤이 있고 또 가락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은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여러분 남아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깊은 둠의 산골의 고향이요, 남으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기둥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베코. 또 뭐요? 자청령. 우베코 자청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자리가 명당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자리가 명당이다. 최고의 자리다.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최고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누구냐,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가 누구냐 하는 그 분야에 따라서 최고의 사람들로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우베코 자청령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오른쪽에는 백호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좌측에는 청룡이 있으니 이 사람을 감히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아무도 건들 자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 좌우에는 지금 다윗이 있고 사무엘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어느 누구든지 라마 나온만 들어가면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어저께 163마일, 저희 집에서 163마일입니다. 워싱턴 DC 백악관을 가서 전도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요번 주 가면 사람들이 틀림없이 많을 것이다. 그 예상을 제가 하고 갔어요. 근데 맞았어요. 예. 163마일. 4시간 20분 만에 집에서 떠난 지 백악관에 4시간 30분, 거의 30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차를 좋은 데다 파킹시키고 백악관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백악관에서만 올바른 판단만 하고 성경적으로 정치하면, 성경적으로 회의를 하고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어느 대통령이 있는지 간에 모든 장관들과 모든 상하 의원들이 저 백악관에서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무엘 선지자처럼 올바로 정치하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4년도 1월 달에서부터 지금 오늘 6월 25일 그때까지 선교하고 뉴저지 가고 그 다음에 저 라마나웃 또 기도원도 올라갔고 또 맨하탄 타임스퀘어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백악관에서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라마나웃,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라마나훗 찾아야 돼요. 힘을 얻는 곳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